혈당 완화를 위한 14일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선덕 씨의 변화된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다음 날부터 선덕 씨는 운동 방법을 180도 바꿨는데요. 어디 보자. 이건 또 무슨 운동이죠? 허벅지 근육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서 그런지 쉽지가 않네요. 다리 근육이 부족해 실수 연발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도전 5일차. 운동만큼이나 식단 역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냉장고에 넣어둔 밥을 꺼내고 있는 선덕 씨. 좀 먹어볼까. 요새는 찬밥을 먹고 있는데요. 소화가 천천히 돼서 혈당 관리가 된대요. 찬밥으로 식후 혈당 상승을 막고 또 샐러드를 먹을 때 드레싱을 듬뿍 넣었던 습관 역시 고치는 중. 혈당 완화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설프기만 했던 첫날에 비해 눈에 띄게 운동 능력이 향상됐는데요. 야, 이제 잘하시네요. 처음에는 하긴 뭐 힘들었는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좋네요. 근력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당을 저장하는 저장소인 근육 역시 증가. 혈당이 낮춰지는 효과까지 기대가 됩니다. 식습관 개선, 근력 운동과 더불어 매일 그녀가 챙기는 게 있다는데요. 이게 흑염소 진액인데요. 제가 요새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먹고 있어요. 혈당 관리도 된 것 같고 손발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순한 양말도 안 신고 잠을 잘 자고 있어요. 수족냉증이 많이 완화되었다는데 그렇다면 혈당도 떨어졌을까 확인해봤습니다.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 정상 범위로 공복 혈당 개선. 마지막까지 파이팅입니다. 한편 은순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도전이 시작된 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지압 중인데요. 이렇게 발을 꾹꾹 누르는 건 전부 이것을 위해서랍니다. 여기를 누르면 혈당이 낮아진다 해서 틈틈이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발을 지압하고 난 뒤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식단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삼시세끼 섭취하기 시작한 것. 전에는 국마라서 뚝딱 먹었는데 요즘에는 제대로 먹고 있어요. 영양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물론 먹는 방법까지 싹 바꿨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고등어를 먹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고 있어요.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으면서 소화는 잘 되도록 먹는 방법까지 꼼꼼히 신경을 썼다는 은순 씨. 도전 11일차. 저체중으로 체력이 부족한 탓에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대신 가벼운 운동 중인 그녀. 그런데 이건 무슨 운동이죠? 토닥토닥 운동인데요. 이렇게 두들기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온몸이 따뜻해져요. 말초신경 쪽 순환이 잘 안 되면서 혈당이 덩달아 높아졌던 만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운동 중입니다. 그리고 운동이나 식사가 끝나면 꼭 챙기는 이것이 있다는데 그녀가 매일같이 챙기는 이것, 아니 뭘 드시는 거예요? 흑염소 진액을 식사 후에 먹고 있어요. 전에는 손발이 저렸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식단은 물론 운동에 이르기까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은순 씨. 다방면으로 공을 들였던 만큼 혈당에 청신호가 켜졌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 많이 좋아졌네. 검사 결과 정상 범위까지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운동도 하고 흑염소 진액도 먹었더니 혈당이 많이 떨어졌어요.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당뇨병에서 해방되기 위해 노력했던 도전자들. 드디어 도전이 종료됐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다시 병원을 찾아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선덕 씨의 검사 결과는? 오, 엄청 잘하셨네.
혈당이 저번에 132였거든요. 예. 97까지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외과인가를 봤더니 근육이 저번보다 무려 1.5kg나 늘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근육이 늘게 되면요. 근육에서 당을 태워버려요. 당을 태워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혈당도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전신 체열 검사한 건데 여기 보면 보라색 색깔이 많이 엷어졌고요. 하체 혈액순환이 원활해진 게 육안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지금 좀 보이네요. 그만큼 혈액순환이 좋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생혈액 검사 결과는? 저번에 생혈액 검사했을 때 적혈구가 많이 딱딱딱 달랐다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떨어졌죠, 거의. 신기하죠? 아이고, 신기하네. 그쵸? 생혈액이 떨어졌대요? 제가 맑아지면 저게 활동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유선덕 씨, 체지방률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당뇨병의 경계에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끈적하게 뭉쳤던 적혈구들도 서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은순 씨의 결과는? 잘하고 오셨네. 저번에는 당뇨가 119래서 거의 당뇨 넘어가는 상태였는데 지금 당뇨가 95로 정상이에요. 대기하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왜 좋은가 봤더니 근육량이 늘어났네요. 근육에서는 당을 갖다가 태워서 없애버려요. 이거 전에보다 무릎 쪽하고 여기 있는 데가 색깔이 조금 좋아졌어요. 하체 혈액순환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손에도 마찬가지. 그 전에 끝까지 새파랗고 했거든요. 초록색이 이렇게 내려온 것만큼 순환이 좋아진 겁니다. 손끝 역시 혈액순환이 원활해졌으며 체지방은 줄었지만 골격근 양이 증가하면서 혈당이 낮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로 뭉치던 적혈구 역시 원활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두 분 모두 2주 동안 운동과 식습관 개선 그리고 혈당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는 흑염소 진액을 드시는 등 당뇨병 완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셨는데요. 현재 혈당 수치가 낮아지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등 혈관 건강이 전체적으로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운동 열심히 하고 흑염소 진액도 먹고 혈당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14일 도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